저는 매우 강추해요. 야 정말 오랜만에 깔끔한 드라마 봤다 약간 그런 느낌? 충분히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 여자 배우가 이런 배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영국 배우라 내가 몰랐던 거였지 당연하지만 너무 이쁘더라고. 솔로 지역 애들보다 더 매력적이야? 아니야 난 솔로 지역이 더 좋아. 그 원작 얘기 나온 김에 원작으로 된 또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네. 비밀의 비밀이라고 이게 제목은 Pull Me Once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밀의 비밀로 나왔고 Pull Me Once에서 나를 한번 속여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를 한번 속여봐라고 했으면 내가 볼 때 다 알았을까 봐 안 했는 것 같고 제목만 봐면 근데 비밀의 비밀로 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맞는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게 잘 지었어 제목 자체를 네. 비밀의 비밀 뭔가 궁금하게 이 할렌 코엔의 원작 소설로 만들어진 넷플릭스 8부작 영국 드라마 그리고 이제 저 감독은 엄청 유명하진 않은데 영국 드라마 쪽 많이 하신 두 분이서 나눠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웃기더라고 이 조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섹시한 87년생 미셸 키건이라고 있대. 뭐야? 두 번째야? 어. 첫 번째 아니고 어, 첫 번째는 아, 제니퍼 로렌스. 아, 아 어. 제니퍼 87이에요? 어. 아, 그러니까 막, 걔가 87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국 독자들 상대로 했었는데 거기에 나왔는데 세계 제일 섹시한 여자가 제니퍼 로렌스. 87년생 중에. 아니 그건 모르겠어. 아. 그렇게는 안 나왔어 그냥. 그리고 두 번, 아, 영국 사람이에요? 네, 네 영국 사람 그러니까 발음이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어두 번째로 섹시한 여자가 이제 미셸 키건이라고 여자 주인공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 며칠 전에 죽은 남편을 본 그 부잣집 군 출신 며느리의 고분분투 이야기예요. 그냥 이게 진짜 다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는 걸 보게 되면서 CCTV로 보게 되면서 부잣집 며느리가 근데 얘가 군 출신이네. 그래서 어떤 그거 사건을 어떤 이제 알아나거나 이제 뭐 캐고 있는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거지. 어떠셨는지 각자 좀 보신 분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오랜만 보통 이런 좀 미스터리물 같은 거는 그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한 뭔가 또 막 그런 거 좀 깔아놓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야 정말 오랜만에 깔끔한 드라마 봤다 약간 그런 느낌. 마지막도 완전히 그냥 딱 끝나고 마지막을 딱 종료하는 것도 난 그 방법도 마음에 들었고 시즌2가 예상이 안 되지 이거는 예상이 아니고 시즌2는 그, 없어 없지 없지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드라마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영드를 봐서 그 영드 특유의 그 색감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좀 침침하고 약간 그런 느낌 어두고도 그런 것도 좀 좋았었고 소모 워터 이런 것도 전 좋았었어요 전반적으로 저도 압축본으로 끝까지 봤는데 저는 일단 압축분을 끝까지 만든 끝까지 봤어요. 90%는 좋았어요. 90%는 좋았어요. 별로 깔 게 없더라고. 근데 나머지 10%는 그게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애거서 크리스티 소설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는 사실 이게 반전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약간 끝까지 보고 이거는 반칙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반전이 아니라 왜냐면 ABC 살인 사건인지 오리엔트 그 특급 살인인지에서 하여튼 요 장치를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요러면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하려는 얘기야. 화자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충분히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 여자 배우가 이런 배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영국 배우라 내가 몰랐던 거였지 당연하지만 너무 이쁘더라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섹시한 내 취향이야. 내 스타일이야. 완전히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극도 좋았어요. 솔로 지역 애들보다 더 매력적이야? 아니야 난 솔로 지역이 더 좋아. 이분 검색해 보셨어요? 이분이요? 안 했어요. 아 그래? 있어? 검색해봐야 되겠네. 못 메고 보고 장난 아니 하더라고요. 저도 아, 이거 몰랐는데 여기서는 안 벗기니까. 네. 근데 원래 섹시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의 얘기가 있긴 하겠더라고요. 약간 그 옛날에 탐 크루즈 예전 부인 중에 한 명 약간 네네. 이미지 있지 않아요? 네네네. 네. 그런 약간 귀염상 강아지상 네. 수리진과 개그의 맞아 네. 수리는 딸. 그 엄마. 그 엄마. 그 수리 엄마. 수리 엄마 닮았어. 다 나이 들었다. 이게 기억이 안 나는구나. 너무 좋았어요. 저는 끝까지 다 봤고요. 제가 방송 나온다고 새벽 3시까지 봤어요. 오. 이게 근데 원래는 한 4화 정도까지만 보고 가서 저는 4화까지밖에 못 봤어요 하고 얘기했겠다 네. 하려고 그랬는데 4화까지 봐도 할 얘기가 없어요. 1화를 딱 끝나는 순간 이거 풀리지가 않지. 네, 뭔데? 그래서 더 봐야겠는데. 그래서 2화 보니까 3화를 봐야겠고 거의 후반부 끝자락에 가서야지 좀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두 화 봐서는 어쨌든 절대 맛을 볼 수가 없고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게 소설이 원작이잖아요. 약간 안이하게 각색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네, 왜냐면은 그냥 이건 그냥 순전히 제 느낌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소설 텍스트 그대로 옮겨놓은 거 아닌가 싶은 아. 느낌을 좀 받았어요. 난 오히려 그래서 좋았었거든. 난 딱 그거 보고 아 소설도 딱 저 내용이겠다. 뭐 딱히 각색 없이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맞아 저런 느낌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텍스트대로 그냥 그대로 찍었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어느 부분에서 좀 들기도 했었어요. 이거를 제가 조금 해석을 하면 느낌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다르게 본 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영상으로 만들 때 중요한 장면에서는 힘을 주고 아닌 거에서 힘을 빼야 되잖아요. 힘이 다 들어가 전체적으로 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물마다 힘이 다 들어가서 아니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힘 많이 보여주는 거야 이런 건데 결국은 다 써먹긴 하는데 소설에서는 상상을 내가 하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하니까 그 영역이 되는데 얘기한 대로 드라마를 그렇게 다 찍어놨더라고. 와 이게 너무 재밌다. 나도 예를 들어서 뭐 미생이나 이끼 같은 그런 만화를 먼저 보고 영상물을 봤을 때는 책을 먼저 보면 이게 나는 그대로 좀 구현됐으면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쪽에 약간 더 가깝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도 약간 비슷한 거니까 저는 좀 불필요하다고 본 거지. 이분이 원래 했던 거지 결백이라고 있어요. 결백. 네네. 그 스페인 드라마인데 그거 진짜 재밌어요. 이 스타일인데 훨씬 더 탄탄하게 잘 만들었어요. 작가가 네. 스페인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 사람은 감독이요? 감독이 스페인 감독 아저씨. 나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작이 이거였어요. 할렌 코엔 소설로 해서 오늘 영화 오레올 파울 아저씨 오레오 파울로 아저씨가 이 비밀의 감독이에요? 아니 아니야. 결백의 감독이었지 결백. 그러니까 이 지금 비밀의 감독이 아니라고 원작이 할렌 코엔이고 결백이라고 결백의 감독은 오리오 파울로 맞고 말고 그러니까 그 결백도 할렌 코엔이라고 아 원작 원작만 같다 원작만 설가가 아 그래서 둘이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결백을 보면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고 그걸 보고 이걸 보면 좀 더 비슷하다. 그래서 조금 기운이 좀 빠지는 아, 저걸 못 버렸구나 저 병을 못 버렸구나 하는 게 나오고. 그거는 감독이 그 반전 영화나 이런 걸 잘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연출이 너무 좋아서 결백은 너무 재밌고 이거는 그 데이비드 무어 아무튼 이 감독인데 이 사람이 연출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을 다 줘버리니까 그렇지, 보는 생각, 맛이 조금 다르죠. 확실히 왜냐하면 원작은 비슷하니까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결백부터 보시는 거 추천하고 그 다음에 그거 재밌다 그러 아 이거 보고 재밌으면 결백 보면 무조건 재밌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보시는 것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단점으로 하나 꼽는 게 지금 아까 비슷하게 나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복선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좀 그 있잖아. 짜잔 내가 이놈이지 네네.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그게 좀 있어서 이거 그냥 제가 말장난으로 해보면 막 그거 있잖아. 이거 전체 스타일이 작가가 그 스타일이에요. 내 아들이 죽어 만약에. 네. 이거 이 내용에 전혀 상관없어요. 이 영화랑. 내 아들이 죽어. 다음에 아들 길에 갔더니 우연히 동창을 만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친구가 내 앞에 연인이고 그 연인이 내 동창이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 아파트 밑에 살아. 그래서 우리 아파트 밑에 나랑 소음 때문에 싸웠는데 그때 말렸던 그놈이 범인이야. 이런 스타일이야 이 사람 영화가. 예측할 수 없는 업계 그냥. 근데 다 연결돼 있어. 다 연결돼 있어 언젠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만들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외국에서는 좋아할 것 같은 게 이게 한국 스타일이거든. 바람이 나면 꼭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의 딸내미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잤니? 잤어? 잤냐고? 그런 거여서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단어 이거 내가 아, 이렇게 너무 짧았던 게 이부 형제 알았어요? 이복 형제가 있고 이부 형제가 있더라고. 아, 이부 처음 형제. 들어봤어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복 형제는 많이 듣지 않아요? 이복 형제? 이복이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복 형제를 많이 얘기하잖아. 해복의 달을 이잖아. 그렇죠. 네. 이부 달을 이의 아버지 부. 이부 형제. 아, 나 단어는 처음 엄마는 들어봤네. 엄마는 같고 엄마가 아빠가 다른 경우가 나와요. 난 그래서 난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 남자들이 바람 피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고정관념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것도 찾아보시면 그래서 또 그런 또 새로운 맛으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해외 드라마라 그런지 이부 현재에 대한 거. 배우 잠깐 얘기 드리면은 그 시어머니 있잖아요. 네. 시어머니가 조엠나 럼리라는 배우인데. 맞아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공원에서 디카프리오랑 저기 뽀뽀하신 분. 아 이렇게 늙은 거 근데? 네. 아 진짜야?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주연 이 미셸 키건도. 기억이 안 나네. 네. 미셸 키건 이 배우도 지금 군인으로 나왔잖아요. 전에 아워걸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거기서 군인으로 나와가지고 인기 많이 끌었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이미지를 따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싸움을 졸라 잘해. 아 지금 싸움이나 뭐 이런 건 좀 허점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강추인지 어쩐지 한번 다들. 저는 매우 강추해요. 매우 강추. 요 근래 본 넷플릭스 드라마들 보면 이게 딱 시작을 했는데 좀 중간쯤 가다가 뭔가 좀 지루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1편 보고 계속 이어서 본 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저는 적추. 적당히? 왜냐하면 제가 한 저 내가 압축본을 봐서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압축. 요 정도 압축본에 한 예를 들어서 뭐 2, 3, 4, 5, 6쯤 됐을 때 내가 딱 아까 김마담이 얘기한 그거를 느꼈거든. 어 얘기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벌리고 여기서 또 벌리고 또 벌리고 이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피곤했어 좀. 어느 근데 어쨌든 다 회수는 하잖아. 마지막에 다 정확히 회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스타일이에요. 이게 8부작인데 6부까지 뿌려. 아니 진짜로. 근데 다 그치? 걷어들이긴 다 하는데 마지막에서 다 정확하게 다 딱. 그래서 얘기한 대로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이 이게 덜 지루할 수 있는 게 네. 왜냐면 8부작이면 3부까지 뿌리고 4부부터 정리하면서 가면서 4부에서 호흡 느려지고 5부에서 액션씬 붙고 가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이 새끼들이 계속 뿌려. 뭐가 계속 나타나니까. 그래서 아마 안 질리신 것 같아요. 저기는 봉봉이는? 저도 꽤 추하겠습니다. 네. 저도 적당히 추천인데 요걸 먼저 보시고 결백을 보시면 왜냐면 결백부터 보면 아마 이게 조금 덜할 수도 있어서 이거 보고 결백 한번 결백 추천이에요. 네. 스페인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원작에서 나온 거니까 한번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